나서 아무리 귀를 막아봐도 자꾸 맴돌아 듣고 싶지 않아 몸부림쳐도 매일 듣는 노래 잘한다. 잘한다. 사실 제가 이 노래를 왜 부르고 싶었냐 하면 네. 황시열 선배님께서 이 노래를 부르시다가 우시는 모습을 봤어요. 영상으로. 네, 네, 네. 콘서트 때. 근데 그 벅찬 감정을 이제 저희 멤버들도 같이 느끼고 싶다는 생각에 조금 간접적으로 느끼고 싶어서 좋아요. 불러봤습니다. 좋아요. 그럼 대원 씨는 혹시? 네. 네, 저는 이승기 선배님의 되돌리고 싶다라는 곡을 좋아합니다. 좋아요. 바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 네. 순간마다 네가 떠올라 조용히 낮게 울리던 그 목소리 봄을 닮은 햇살 같았던 너의 모습까지 아주 작은 기억들조차 여전히 선명해 마지막으로 우리 찬 씨. 네, 저는 정승환 선배님의 너였다면을 꼭 불러보고 싶습니다. 이 노래를 왜 선곡하신 거죠? 아, 일단 제가 데뷔하기 전에 아예 애초에 연습생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올렸던 커버곡이 너였다면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이제 안테나 아티스트 선배님들 되게 좋아하고 특히 정승환 선배님 되게 좋아하는데 이 자리에서 정승환 선배님의 사장님 앞에서 제가 이 곡을 부른다면 혹여나 잘 부른다면 혹시나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뭐 그냥 이제 그리고 그냥 선배님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그래? 노래기도 하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도전 의식 되게 중요해요. 박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였다면 어떨 것 같아 이런 미친 날들이 내 하루가 되면 말야 너도 나만큼 혼자 부서져 본다면 알게 될까 가슴이 터질 듯 날 가득 채운 통증과 얼마나